사실 대학을 들어가면 얘들아 생물은 진짜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왜냐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잖아. 내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봐, 이게 모세혈관이란 말이야. 너네 이런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얼마나 가느다, 가느다란 혈관이란 뜻이 모세혈관이야. 여기에 얼마나 가느다라냐면 적혈구 하나 간신히 지나갑니다. 알았죠? 적혈구 하나. 너네 적혈구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니? 실제로 내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모세혈관이 얘네들 지나갈 때 이렇게 슝슝 지나가지 않아.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니? 낑, 낑,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지나가는 걸 보는데 내가 너무 물어볼게요. 너네 왜 적혈구 중심이 움푹 패여 있는 줄 아니? 왜 움푹 패여 있니? 그러면 교과서적인 답이죠. 핵이 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헤모글로빈이,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왜 움푹 패여 있는 줄 아니? 실제 내가 적혈구를 봤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조그마한 적혈구도 있지만 큼지막한 적혈구도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사이즈가 얼마나 다양해. 얘들아, 이 적혈구는 이 모세혈관 들어갈 때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나는 어쩐다, 막 이렇게. 이 모세, 이 들어갈 때 얘가, 아, 이렇게. 나는 어쩐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간다. 이게 혈관 앞에서 고민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다가 진짜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니? 어떻게 들어가냐면, 맞아. 중간에 움푹 패여있지. 움푹 패여있는 대로 접혀서 들어가요. 이렇게 봐. 제가 지금 이 장면에 내가 고3 수업할 때 너무 내 흥분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랬거든. 왜 이렇게? 캡처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죠? 얘가 들어갈 때 접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뽀잉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왜 움푹 패여있는지를 실제 얘들아 나중에 관찰해 봐야 알아.